플라스틱, 비닐캔, 병, 종이류 등 분리수거를 하다가 문득 하루에도 너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카페에서 음료수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면 플라스틱 컵, 뚜껑, 빨대, 컵홀더까지 한 번에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쓰레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는 나로부터. 나의 작은 변화로 지구가 건강해지는 제로 웨이스트 용기내 챌린지 지금 시작해봐요.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컵과 빨대 대신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 음료를 주문해보았어요. 제가 간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하니 음료를 300원 할인해주더라고요. 텀블러를 사용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할인도 받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카페에서 마시기도 편하고 다시 집에 가져가기도 편한 예쁜 텀블러 하나 장만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카페에서 먹고 남은 음료도 쉽게 가져갈 수 있답니다. 마트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일회용품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비닐, 스티로폼 등 포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일회용품으로 포장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인데요. 집에서 들고 온 다회용기 하나면 쓰레기 발생 없이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개수만큼만 골라 담으면 되니 오히려 더 편하겠죠? 야채와 과일뿐만 아니라 고기를 살 때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육류는 1인 가구가 구입하기엔 다소 많은 정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이 작은 다회용기 하나만 준비하세요. 내가 먹을 만큼만 담고 측정된 무게만큼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양적인 부분에서도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어진답니다. 마트에서의 작은 실천, 직접 해보니 더 간단하고 쉬웠어요. 다음은 시장으로도 가볼까요? 여러 식품을 파는 시장에서도 다회용기 포장을 시도해봤어요. 먼저 겹겹의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가져갔는데요. 두부처럼 구매 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보관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다회용기 포장이 더 실용적으로 느껴진답니다. 잘 닫은 용기를 장바구니 속에 쏙 넣으면 쓰레기 발생 제로. 시장에서 맛있는 반찬을 구매할 때도 이제 다회용기를 들고 가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구매하면 집에 가서 일회용 스티로폼 포장용기에 있는 음식을 다시 반찬통에 옮길 필요도 없어져요. 다회용기 포장을 해볼수록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강서구에서도 구민들의 쓰레기 없는 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 지난 여름 강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회용 봉투 사용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장바구니를 빌려주는 행사를 진행했답니다. 이렇게 강서구에서는 꾸준히 일상에서 무포장 생활을 실천하도록 장려해주고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은 생각보다 더 쉽고 편하고 간단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지구를 위한 작은 발자국에 힘을 보태보시는 거 어떨까요?